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4세 A양은 지난해 6월 취업 비자를 받은 부모와 함께 경남 김해에 왔습니다. 16살 중학생 A양에게 한국어 수업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0대 담당 교사가 단둘이 말하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앉혀놓고 무릎에 손을 얹거나 뒤에서 껴안았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B양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교사가 뺨이 닿을 정도로 다가와 말을 걸거나 등을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늦은 밤 학생의 집에 찾아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고려인 여학생은 7명. 7월부터 상습 추행이 이어졌지만 한국 문화인 줄로만 알고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사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학교와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교사는 일부 언행을 인정하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